빨리 갖고 와봐. 너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이거 왜 또 그랬어? 아침에? 어? 이거 봐, 날짜만 써놓고. 그럼 이거 날짜를 고친 거야? 응. 엄마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태희가 그런 애가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러려고 했다고. 응. 근데 왜 그랬는데? 어? 아침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는데? 너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네가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지금. 맨날 다음부터 잘한다고 그래. 아유. 똑같은 거야, 지금. 맨날 다음부터 잘한다고 그래. 가. 가. 왜 그랬냐고. 말을 하라고. 하기 싫었어. 아우. 이건 하기 싫은 거고 하기 좋은 거하고 그런 게 떠나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고. 이게 뭐 하는 거니. 이래놓고 엄마가 칭찬을 해줄 수 있겠어? 이러지 말라고. 네. 이러지 말라고. 대답을 똑바로 해. 정확하게. 대답을 똑바로 해. 정확하게. 아우. 아. 네가 가서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 잘못했다고. 빨리 들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아유, 또 보내던지. 아유, 마음 아파라. 아, 속상해. 아, 영어로 또. 아, 그래, 그래. 바보같이 얘기를 못한 거. 아우, 진짜. 아니, 어머니. 예,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지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쪽이한테 표현을 하시고 그런 풀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문자를 먼저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동생들을 잘 봤다 못 봤다 그것보다 숙제를 안 했다고 거짓말. 아, 그것부터 화가 나서 들어오셨구나. 네, 들어갈 때부터 약간. 근데 저희랑 얘기할 때는 막 이런 말투인데 화면 속에서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말투가. 특히 태희한테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전에 잘 보고 나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고 했는데 막상 전화하니까 아, 애들이 자꾸 뛰고 싸우고 난리 났어. 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했어. 네. 그런데도 계속 싸우잖아. 하! 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태희가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엄마 옆에 이렇게 서 있을 때 태희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 회사 다녔을 때 약간 좀 무서운 부장님이라든지 사장님한테 이분은 칭찬도 안 해주고 약간 꼬투리 잡는 분이니까 괜히 막 혼날까 봐 겁먹은 모습이었어요. 약간. 저도 느낌이 약간 고3 수험생 같았고 태희는 엄마는 약간 정말 너무 무서운 독사 선생님? 막 선생님 느낌이 교무실 같은 느낌, 그 거실이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태희가 엄마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봤을 때요. 근데 그거보다 더 눈에 많이 띄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긴장하고 있거든요. 네. 엄마가 긴장을 엄청나게 유발해요. 엄마가. 그냥 이건 예예요. 뭐 우리 집이 이런 집이다라는 집에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근데 시어머니가 너 오늘 비 올 것 같다고 빨래 거두라고 했지. 어머니 거뒀는데요. 빨래만 거두면 되니? 장독 항아리 뚜껑을 닫아야지. 다음에는 어머니 잘할게요. 너는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주제를 얘기하다가 전혀 예측 못하는 다른 주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당황하지 또. 굉장히 긴장이 유발되는 거죠. 바들바들. 일부 의료계에 있었던 정말 바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태움이에요, 태움. 태움이라는 게 뭐냐면 병원이란 곳은 일반 상황하고 좀 달라요.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위기 상황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 그 환자 그 처치했어? 아직 못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그 환자 나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가 책임질 거야? 근데 너 이건 챙겼니? 아니요. 빨리 해. 너 이것도 제대로 못 배웠어? 너 이렇게 하고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 그러면 너 제대로 학교를 다닌 거야? 아니면 죄송합니다. 맨날 넌 죄송하다고만 하지. 죄송하다고 그 일 또 하지. 너 그러다 너한테 환자 맡기면 잘못된 그 환자 큰일 나겠다? 이런 게 태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 그래도 배워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내가 실수한 건 맞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견딜 수가 없어. 내지는 나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네.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태움 같은 양상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그 방식을 잘했다고 할 수 없듯이 엄마가 태희를 정말로 잘 키우려고 하는 좋은 의도는 있지만 태희를 이렇게 대하는 방식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만 서면 늘 말 대신 눈물만 나오고 네네. 정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금쪽이 금쪽이 자존감은 또 어떨까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자, 금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온다. 아이고 예쁘게. 아. 에이, 신기한가? 안녕, 금쪽아. 네가 금쪽이니? 어, 아유, 귀여워. 얘기도 잘하네. 저렇게 먼저 인사해주고 세상에. 금쪽아, 금쪽이는 꿈이 뭐야? 내 꿈은 문화관광 해설사야. 오, 저런 게 있어? 멋있다. 처음 알았네. 꿈은 그러니까. 꿈이 뭐야? 내가 3학년 거의 다 되어갔을 때 엄마가 역사책을 사주셨는데 그 역사책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 최적이다. 아유, 세상에. 금쪽이는 책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하겠네. 아니. 어, 왜? 나는 내 할 일도 다 안 해놓고 책만 계속 읽는 것 같아. 어. 책 읽는 게 나쁜 거야? 그야 내 할 일을 다 안 해놓고 책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이고. 야, 근데 너 점왕 왜 이렇게 안 풀었어? 그거 하는 거 잊어먹었으니 다른 거 뭐 했냐고. 책에 무슨 책? 그동안 손을 많이 못 대면 뭐에다 손을 댔다는 거 도대체? 책에 나와. 아, 그럼 책은 진짜 불안해하면서 읽는구나, 되게. 나는 나쁜 아이다. 나는 불성실한 아이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금쪽이는 공부하는 게 좋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공부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면 엄마가 칭찬해주고 그럴 거라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엄마가 칭찬 안 하나 봐. 엄마가 기분 나빠하는 모습이 좀 슬퍼. 제가 왜 이랬는지. 속상해. 너무 잘하는데. 그럴 때 금쪽이는 무슨 생각이 들어? 나 네 살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냥 캄보디아에 있었던 추억들이 너무 그리웠어. 동동동동 탈구영가님 기억하고 있구나 저 시절을. 오, 바이바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 마음 어떠시겠어요? 어머니도 진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안 줬었나 봐요. 대화할 수 있는.